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십니까? 옛날 같았으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놀다가 집에 들어가면 맞아 죽었을 거란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나이가 몇인데 맞아 죽습니까? 괜찮습니다, 오키씨.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명선이가 무서워요. 어젯밤 전화했지 않습니까? 옥돔이 사간다. 옥돔이는 아버지가 좋아하세요. 명선이 걔는요, 생선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이런 데까지 와서 명선이 생각을 하십니까? 네. 다음 방학에는 명선이도 데리고 오고 싶군요. 명선이가 이런 데 같이 왔으면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걔는요, 날 닮아서 감수성이 예민하거든요. 가로등이 너무 아름답군요. 네, 정말 그래요. 꼭 대형 갈비집 정원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갈비 먹고 싶습니까? 아니요. 전 지금 이 순간 노래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근심을 털어놓고 감게 차차차 슬픔을 묻어놓고 다함께 차차차 울지 말고 그렇게 다 함께 차차차 아니 화장실 갔다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 아, 가게에다 전화 좀 하고 왔어요. 창희 엄마는 들어왔답니까? 집에 안 들어왔대요. 그럼 가게는 누가 본답니까? 아버지는 카운터 보시고요, 엄마하고 봉가비는요 서빙하고 있대요. 그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어쩐지 조금 이상했어요, 분위기가. 어떤 점이 이상했습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노래 하나 하고요. 나는 알고 있어요. 어젯밤에 그 맹세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로 떠나갈게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한 번 가면 그뿐이에요. 이대로 떠나겠어요. 아, 내가 외로울 때 말해봐요.